자,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속성은 실상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안 돼요. 근데 특성은 인용이 되는데요. 요 특성에 가게 되면 토지의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이 자연 특성 하면은 뭐 생각나시냐면 부동성 있죠. 부증성 있죠. 영속성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성 있죠. 그 다음에 인접성이 있을 때 지문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인접성은 지문으로 등장을 안 해요. 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 인용된 것 있죠. 예, 거기를 보시더라도 안 나와요. 거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다가 네,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얘가 지문이 네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특성이 두 번 나오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커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네 번밖에 안 되니까 입문 특성이 있죠. 입문 특성을 지문 하나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성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애 있죠. 얘를 보면은 얘는 누가 봐도 부동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성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임장활동 들어가요. 또요. 부동성 하면. 부동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또 있겠어요? 요게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는 거예요. 국지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 들어가면은 부동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시장이 하위 시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에 따라 뭐가 다 틀리냐면요. 규모 틀리죠. 위치 틀리죠. 상태 틀리죠. 시설물과의 접근성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둔산동에서만. 근데 오류동을 또 가죠. 가면 여기도 또 주택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기도 똑같은 상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둔산동에 30평형 아파트 가격하고요. 오류동에 30평형 아파트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전세 보증금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거래 관행도 틀리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고도로 어떻게 돼요? 국지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거래 관행이나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를 둔산동으로 옮겨올 수만 있어도 더 비싼 시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지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부동성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성. 자, 그다음에 또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부 효과를. 그죠? 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왜 외부 효과에 영향을?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공장이 조성이 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얘네가 피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모두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전 서구에 둔산동 일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그것만 왜 가능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연유가 되는 것이다. 부동성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2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은 다른 재와 구별이 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이 된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 지문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해놨죠. 네.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갔더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2번을 지금 이제 부동성만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22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4번을 갔더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니까 틀린 거라고요. 뭐 때문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포인트 내놓으려다 바꿔주면은 답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보면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근데 기억을 뭐라고 해놨냐면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기억이. 기억이 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에 익숙해지면은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는 거예요. 25번을 가시면 자 3번 지문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부동성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8번 있죠? 28번. 28번은 무슨 얘기냐면 A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한 것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로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무슨 위치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토지의 인문 특성이라고요. 그래서 인문 특성에 보게 되면요.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요. 여기에 표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이 지리적 위치 있잖아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요 주변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위치가 달라지냐면 경제적 위치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공원이 조성이 되거나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는 부동성하고 위치의 가변성을 묶어서 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거기 29번에 가시면요. 29번에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그죠?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귿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는 것 있죠. 임장 활동화하는 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는 디귿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장 활동, 외부 효과 이런 것 있죠. 국지화 대표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예. 네. 그거 나오는 거는 이제 구별하면 되죠.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하면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나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다음에 부증성에 결부되어 있는 거. 부증성하면 대표적인 부증성이라는 특징이 뭐겠어요? 부증성이라는 게 부증성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뭐를 투입해도요, 생산비를 투입해도 그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있죠. 그게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줘요. 자, 여러분들이 공유 수면 매립이 있죠. 그 다음에 간척 사업이 있죠. 이걸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 있죠.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이 토지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구 아시죠? 지구의 70%가 뭐예요? 바다라고요. 근데 그 바다도 무슨 자원?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 이렇게 홍락이 할 수 있어요? 뭐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못 늘린다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유도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페이지에 문제 26번에 가보세요. 26번을 가면 부증성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죠. 그렇죠? 26번에. 자, 26번이요.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26번이에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그랬죠.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 없잖아요. 걔가 답인 거예요. 틀린 거 물으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다는 얘기죠.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가 발생하냐면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을 또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 땅에 대한 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을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 같은 토지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무슨 이용을 한다?
그걸 집약적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생산비를 투입해도 그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있을 때 무슨 이용을 유도한다는 거. 대표적인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29페이지에 24번 문제 가보세요. 24번. 이거 작년 문제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토지 이용을 뭐 한대요? 집약화시킨다고 해놨죠. 그건 뭐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답이 바로 부증성이라고 찍는 거예요. 그냥. 출제자는 요 특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출제를 해요.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부증성이다. 누가 봐도 부동성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나오면? 그러면 어디 또 가보시면 되냐면요. 26페이지 21번 가보세요. 21번 가보시면 자 거기 4번 지문 있죠.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2번 그 밑에 문제를 가게 되면요.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표현은 계속 써주죠. 네,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출제자들은 바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어렵지 않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이게 배웠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100%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한두 번 틀려봐야 돼요. 이거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던 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얘가 부동성 같기도 하고 부증성 같기도 하고 이게 섞이다가 그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것 있죠.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영속성이잖아요. 얘는 물리적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증성은 늘어나게 할 수가 없고요. 영속성은 우리가 줄어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는 건물 같은 경우는 달아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토지는 우리가 그 양을 줄어들게 할 수가 없다고요. 수명이 무한하니까. 그러면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소모해야 안 해요? 건물. 소모되죠? 그럼 걔는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소유에 따른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이거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쓰더라도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걔가 가치가 상승해서 양도 차익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도 돼요. 얘가. 그래서 영속성에 결부된 내용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 있죠? 21번 문제. 거기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2번 지문에 갔더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게 용속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틀리게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를 제목만 바꿔서 살짝 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이해만 하면은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이 있죠. 거기 보면은 1번 지문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이게 물론 감가상각이라는 게 물리적 감가상각이 있고 경제적 감가상각이 있고 뭐 기능적 감가상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물어본 건 토지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토지의 특성에서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이때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들어갔다고요. 이건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특성을 물어봤는데. 토지의 특성에서 영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줄어들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그래서 그때 뭐 인청들 하면서 감가상각은 경제적도 있고 물리적도 있는데 이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잘 못 본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23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있죠. 옳은 거 물어봤죠. 아까 기억 배웠죠. 부동산 활동 국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부동성이죠. 자, 니은을 가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답이 1번이죠. 기억이 부동성이고 니은이 영속성이네 있죠. 네, 걔는 1번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까지만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27번 가보세요. 30번 문제.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한다라고 해놨죠. 걔는 영속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예, 소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가 있죠.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오히려 부동산 소유자가 매각을 뒤로 미뤄요.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영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은 소모성 재화면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수명이 오래 가는 애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9번 문제가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물어봤죠. 근데 기억의 집약적 이용은 뭐예요? 부증성이라고요. 부증성.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남는 게 2번하고 5번이 남죠. 그러면 디귿을 가봤더니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킨다고 했죠. 임장활동은 뭐예요? 에? 부동성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그렇죠? 그거 지문 딱 풀면은 답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니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에 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한다는 것도 있죠. 수명이 긴 재화니까 미래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투자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고 돼 있죠. 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사용을 하든 사용을 안 하든 방치를 하든지 간에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요. 달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땅을 사놓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대대로 손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 지대층에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하겠어요? 그렇죠. 부동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재산 증식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영속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마지막이죠. 근데 개별성은 지문상에서 많이 활용이 안 돼요.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개별성이라는 건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왜 다르냐면 근본적으로 위치가 틀려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상품 간의 대체를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되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참고로 보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요거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근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동질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 상품은 대체할 수 있죠. 같은 급의 자동차면은 똑같은 자동차니까, TV면 똑같은 TV니까 이게 가능한데 토지는 그게 틀려요. 뭐가 틀리니까? 위치가 틀린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거기 29번 문제 있죠. 29번 문제 보시면은 박스 안에 리을이라고 있죠. 리을에 보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건 개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건물 있죠. 이 개별성은 건물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감가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다 틀리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다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게 25번 문제에 가시면 거기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뭘 한다고? 개별화시킨다고. 그 다음에 앞페이지로 또 한 장 넘어가서 문제 23번 있죠. 23번에 가면 박스 나와 있죠. 예, 거기 가면 리을 나와 있죠. 리을 박스 안에. 리을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럼 걔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개별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표적인 특징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알아두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잘 해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해야 유지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저랑 할 때는요, 알 것도 같아요.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이 수업 들어와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왜 부동성, 부증성 이거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얘 같고 얘가 했고. 그러니까는 계속 봐서 확실하게 내가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36페이지 가시면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하고 인문 특성을 보면은 무슨 특성을 중심으로?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초반에는요, 얘가 이제는 좌우하는 거예요. 얘가 정리가 되면 정책론까지 편해요.
연결이 되니까.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되면요, 정책론까지 용어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 가지고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시험 목차는 수요공급 이론하고요,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가지예요. 이게 시험 목차가, 시험 목차가 어떠냐는 것은 저기 우리 문에도 붙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의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라고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적어주는 게 저 시험 목차 기준에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수요공급 이론에서 한 네 문항, 경기 변동에서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요 네 문항이라는 게요, 수요 공급의 기초,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하면은 네 개 파트잖아요. 그죠? 여기 기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여기 있는 균형하고 탄력성 있죠? 얘네는 계산 문제로도 줄 수 있고요, 이론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러분들 추세에서 문제로 주는 거는 얘는 일단 기본으로 매년 꼭 들어와요. 탄력성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꼭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있죠? 수요와 공급의 기초 있죠? 요즘은 얘네를 묶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여기서 한 문항 정도 들어오고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두 문항 정도 들어오고요, 균형에 대한 조건으로 한 문항,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탄력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하고요, 거미집 이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관련된 내용만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1번 지문에 나오는 게 수요의 성격에서요, 유량하고 절량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유량 변수라는 것은요,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예,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 있죠. 걔네들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은 왜 다 유량 개념이냐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소모성 재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매년 딸기는 공급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공급될 쯤이면 그 전에 공급된 애는 다 소모돼서 없어진 거예요. 얘들도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자, 경제학에서는 소모성 제어를 취급하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9년에도 2018년에도 2017년에도 2016년에도 아파트는 공급이 됐어요. 얘가 지금 공급이 됐을 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공급된 아파트는 여전히 시장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현재 누적된 게 얼마인지 있죠. 현재 얼마가 존재한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절량 개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시점이.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절량의 개념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의 기출에서 줬을 때 이 절량 변수로는 대표적으로 썼던 게 이거예요.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재자라고 해줬어요. 그죠? 이거 세 가지 변수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저것만 알아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 수요와 공급에 보시면 1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유량과 절량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근데 절량은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2번에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1번과 2번의 제목을 바꿔줬죠. 근데 3번에 봤더니 유량의 예로 재고량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얘기했죠. 그럼 걔네 변수는 다 절량이잖아요. 그리고 유량의 예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 거래량 있죠. 주택 거래량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유량, 절량 어느 거? 주택 거래량은? 네, 주택 거래량. 유량인 거예요. 그죠? 네, 매년 얼마씩 거래됐느냐가 구별이 돼야지, 기간이 설정이 돼야지만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전시의 주택이 120만 채예요. 이 중에 작년에 거래된 양이 얼마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시점을 주어지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량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신규주택 공급량도 뭐가 되겠어요? 신규주택 공급량도. 그것도 유량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2019년 들어와서 공급된 주택이 몇 채야?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야지만 신축주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시점이 주어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 2번 문제 나와 있죠.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절량 경제 변수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재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은 인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다섯 번째 가계의 자산 있죠. 그거 세 개예요. 인재자. 이 배열로 한 번 더 물어봤었어요. 주제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쉬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주택시장 쪽에 가게 되면 주택 절량과 유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 할 때, 예, 그때 이제 묶어서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꾸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 있죠. 예, 이거를 유발하는 요인이 뭐냐.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잘랐을 때 이 수혜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요. 해당 재화에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해서도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수혜의 변화를 주는 거는요. 가격 외 요인이에요. 이게 변해서 수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외 요인의 변화니까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소득 변할 수 있죠. 관련 재화의 가격도 변할 수 있죠.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수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많죠. 그러면 얘들이 변하면 뭐가 이동하냐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해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가격.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가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혜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겠어요? 해당 재화가 아파트라고요. 거기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해당 재화 있죠? 네, 해당 재화는 거기 아파트라고 그랬으면 그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수요량의 변,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가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놨죠? 걔가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혜량이 변하고 무슨 변화? 예, 수혜의 변화에 대한 거를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지고요. 거기 4번 문제 가시면 5번 지문이 있죠.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혜량이 변하는 경우 있죠. 이를 부동산 수혜량의 변화라고 한다라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수혜량이 변하고 뭘 물어본 거예요? 수혜 변화를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 거기 그 40페이지 가시면요 하단에 문제 7번 있죠. 7번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혜량과 수혜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이게 작년 문제예요. 1번 지문에 가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혜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돼 있죠. 이게 수혜량의 변화고 수혜 변화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요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라고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 표현을 갖다가 꾸준히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44페이지 가시면요. 문제 11번이 있어요. 11번에 가시면 5번 지문이 있죠.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의 변화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요인은 해당 재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그죠? 예. 네. 그러면 얘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예. 여기서 요 상하고 점은 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아파트가 뭐겠어요? 이게 해당 재화라고요. 얘가 뭐가 된다? 해당 재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요. 아파트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요 법칙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이게 변한 거는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지금 수혜량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소득이라든가, 그죠? 빌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다고요. 얘들은 그대로인데, 뭐만 변한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에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혜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변했을 때 변화를 준 건 얘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변화가 이 선에서 나타나죠.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원래 여기가 균형점인데 여기 있는 A점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B점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무슨 변화예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자 반대로요 수요의 변화라고 있어요.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있죠. 예, 네, 얘는 불변이래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감소한대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불변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애 있죠? 걔가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죠? 응. 그러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요.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수요량을 변화를 준 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해도 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량을. 그럼 그 변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은 불변이래요.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또는 얘가 이렇게 좌측으로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얘가 불변이잖아요. 그럼 이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의 뭐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4페이지 가시면요 문제 11번이 있어요. 11번에 가시면 5번 지문이 있죠. 5번에 가면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 한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쪽에 칠판을 보시면 자 곡선이 지금 이동했죠. 이동했는데 뭐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그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그건 수요의 변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40페이지 그 문제 7번 있죠. 40페이지 문제 7번에 가시면요. 거기 1번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무슨 변화라는 거예요? 예?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있죠. 이게 상승 또는 뭐 하면 예, 하락하면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하는 거라고요. 순간적인 착각을. 아파트 가격 이것만 갔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이때는 그 뒤에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예?
더 떨어진다면 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틀리면은 애로사항 많단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를 꾸준히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알을 때100%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면 내가 맞고 싶은 점수로 확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뭐가 딜레마가 되냐면 실수가 한 4개가 나와요. 3, 4개가. 그게 당락을 좌우해요. 왜 당락을 좌우하냐면 40문제잖아요. 이론이 30문제고 계산이 10문제예요. 근데 요 30문제 중에서도요.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두세 개를 빼고 나면은 남는 게한 28개 정도가 남아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개를 맞아야 돼요? 24개를 맞아야 되는데 요 28개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몇 문제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가 막 된다고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자들이 또 유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거 위에 문제 6번 있죠. 6번. 6번에 보시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죠. 좌측 이동한다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파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겠죠. 얘는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죠. 얘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 변화 요인인 거예요. 여기는 수요 곡선을 물어봤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대체주택 가격 말고요.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는 감소하겠죠.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얘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어본 거는 곡선이 이동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곡선상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별한다는 게 간단한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변형이 돼서 나오든 뭐가 돼서 나오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불행한 사태가 나오는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경제를 들어올 때 있죠? 예, 경제를 들어올 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기 구성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후 수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마 2번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성이 안 되는데. 예, 그러면은 2번에 할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2번에 할 때. 그러니까는 뭐를 또 잘하셔야 되냐면, 복습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그죠? 예. 한번 정도는 쭉 확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야지 개선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총론하는 것하고 또 틀리다고요. 여기는 정확하게 알아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변화하고 무슨 변화, 예, 수요의 변화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거로 간다고요. 이게 일단 돼야지 우리가 대체재, 보완재 이거를 또 정리해 볼거 아니에요. 걔도 정확하게 원리를 알면 나오면 무조건 찍는 거예요. 걔는. 틀릴 리가 없어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균형하고 탄력성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경제를 마무리하고 시장론 쪽으로도 가야 돼요. 원래는 이달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또 그래가지고 너무 그 길게 가가지고 다른 분들 다 끝났는데 혼자서 쭉 넘어가니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박혀 있는 분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은 분명하게 숙지가 되셔야 돼요.
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보완은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 수요 변화 요인 있죠? 여기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 있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거는 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게 되면 뭐 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나오면 틀릴 테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는데 많이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뱉어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잡아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야? 다시 수정해야겠네. 또 다음에 또 해봤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해준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자꾸 가다듬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순간에 이해가 탁 돼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 파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늘은 뭐 첫 주니까 뭐 한 이 정도 해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이게 또 한 문제예요. 대체제 보완제가 이게 한 문제예요. 그리고 탄력성이 한 두 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오시면은 40페이지에 가시면 그 문제 6번이 있죠. 예,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아까 거기서 제가 뭐를 뺐냐면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이런 걸 뺀 거예요. 예, 그거를 설명을 확실하게 또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계산 논리 이런 것도 있어요. 계산 논리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건 설명을 해드리는데 집착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계산까지도 풀어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기본적인 요령을 갖고 있다가 가장 단편적인 문제가 나와서 단순 대입으로 풀 수 있으면요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올해 내가 꼭 합격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이거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두 분 여기 있는 분이 합격한다고 해서 전혀 인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운 내시고 그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